내가 거의 다 이렇게 노련하게 그렇지. 폼만은 20년 30년 침 사람 폼이 나와줘야 되잖아. 시작. 딱. 딱.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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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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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 선배님을 특히 선배님이 잘 치는 북이니까 지금 대통령상만 안 받았지 대통령상 받고도 남을 양반이요 저 양반이. 그러니까 자 시작. 딱. 자 딱 해봐봐. 딱. 그렇지. 그렇게. 예, 나를 보고 치되 선배님을 주로 많이 모방을 해요. 남자니까 남자 폼이 참 저기 북치는 폼이 굉장히 좋거든 우리 본장이. 네. 그거를 많이 모방을 하도록. 네. 자, 자, 딱, 딱, 딱 그렇게. 그렇고 말고 딱, 딱, 딱 좋아. 딱, 딱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박에서 척을 해주거든. 그 척이 또 중요해. 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척이요. 척인데 그때는 왼손과 오른손을 동시에 치는 것이 로드에. 로드에 얘는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국자로 물을 푸듯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살짝 살짝만 비틀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치는 거지 이렇게 척 저 부원장님 저렇게 척 해봐 시작 척 그렇지 그렇지 역시 천재야 척 이렇게 척 척 굿 척 그게 척이야 척 굿 척 그렇지 척 굿 이거는 손은 잘했네 붙이고 계시는 건가요? 붙이고 있어야지 붙이고 우리 척도 이제 이제 이걸 강하게 얘를 치면서 오픈을 아 저기 클로징을 해야 되니까 있는 것 얘를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있는 것 얘도 스탠바이를 해야 돼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별로 따가 그냥 이렇게 치는 거야 시작 그렇지. 턱 하면서 왼손은 딱 쳐서 막어. 클로징을 해줘. 시작. 척. 굿. 척. 좋아요. 턱. 처음인데 너무 잘해. 턱. 굿. 척. 아주 좋아. 척. 굿. 척. 아주 좋아. 그러니까 덩, 궁, 딱. 척. 요렇게. 네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섞어서 이제 진양조, 중무리, 중중무리, 자진무리, 휘무리 자 이렇게 엄무리 다 치는데 지금 우선 중무리, 중중무리, 자진무리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마지막 한 그러니까 8월 중화순 정도 돼서부터는 엄무리까지를 해줄게. 엄무리까지 해서 그걸 알아야 어정춤이라도 출 수가 있어. 어정춤. 흐드러지게 어정춤도 추고 그러려면 그리고 추임새를 우리 부원장이 아주 잘하거든요. 이게 우리 부원장이 추임새를 하는 그 군역새에 맞춰서 얼씨구 네. 하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이야. 그렇게 하시오. 범생이는 다르다. 참말로 거 가서 문 딱 닫아주네. 범생이지? 아따 좋은 후배 왔다. 얼마나 좋냐? 영상이 안 나오니까 마음껏. 예. 마음껏. 마음껏 치고. 마음껏 손도 치고. 덩궁 딱 척을 또 한번 해볼까? 시작. 구덩으로 치고. 시작. 구덩. 궁. 딱. 척. 굿. 자세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제 그러면 이제 중무리를 쳐볼까. 저기 보면은 중무리는 12박이고 이제 저기 뭐냐 우선 4분의 12박자인데 4분의 12박자 하면은 길게 느껴져서 그냥 멀게만 느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4분의 3박자를 4개 이때어 놓았다. 혹은 4분의 4박자를 3개 이때어 놓았다. 연접해 놓았다. 그렇게 한 장단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마디 또는 네 마디가 한 장단을 이루는 거지. 4분의 4 박자 같으면은 세 마디가 한 장단을 이루고 4분의 3 박자로 표기된 것은 네 마디가 한 장단을 이루지. 그건 진양조고 그 뒤에 중머리. 그래서 그게 중머리. 네. 한 정간 깍두기 하나가 4분표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4분음표 하나면 깍두기 하나. 자, 그리고 그 속에
말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 네. 두 개 들어가 있는 것은 똑같이 8분음표 두 개란 뜻이야. 그러면 거기다 내가 따로 표기를 따로 안 해도 돼. 왜냐면 똑같이 음가가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라. 네. 근데 이제 길고 짧은 것이 있단 말이야. 같은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로돼. 그러면은 자 우리 국악은 참 이제 여기서부터 묘미가 있어. 우리 국악은 저기 봐야 이렇게 중무리 같은 것은 보통은 이분박이나 저 뭐 퍼르텟이나 이제 저기 듀플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저기 같은 거 자진무리 같은 거 중중무리 같은 것은 트리플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단단단단단 왈츠 개념이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중무리는 이제 근데 이 중무리에서도 길고 짧은 것이 있는 거야. 같은 한 네모 속에 이제 한일자와 점으로 표기한 게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나누는데 둘로 나누어 치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다는 뜻이야. 그러면 긴 것에는 한일자를 붙여주고 짧은 것에는 내가 점을 찍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치가 한일이 앞으로 오기도 하고 뒤로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일종의 바리에이션처럼 변주지. 말하자면 이제 박자가 점점점 분화되면서 이제 그 막 가락이 많아지는 거고 때로는 생략도 하지. 이제 이렇게 중무리 같은 거 좀 약간 이렇게 느직한 박에서는 주로 저기 뭐야 박자를 더 첨가를 하지 빼어내는 게 아니지. 느린 박은 더 많이 집어넣어서 막 분할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더 쪼개서 비트를 많이 넣어서 그냥 막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초급하게 이렇게 좀 뭔가 좀 변화를 주는 거고 빠른 장단은 덜어내야지. 왜냐면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덜어내는 거야. 빠른 장단에서는 덜어내고 느린 장단에서는 가락을 더 주는 거. 그런 이제 이치를 일단 알아야 되고 같이 달리는 게 아니구나. 같이 달면 안 되지. 근데 또 때로는 같이 달려줘야 될 때는 있어. 자 계속 그렇게 더 덜어내기만 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클라이막스로 막 하고 막 저기 할 때는 클라이막스로 막 할 때는 같이 북하고 소리하고 막 같이 막 말아서 막 몰아주는 거야. 같이 막 그렇지 절정을 향해서 막 가는 거지. 막 그러면서 거기서 김 쏙 빠지게 하나 둘 셋 넷 막 하고 있으면은 김이 쏙 빠지잖아. 그때는 막 같이 몰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근데 거상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많이 덜어내고 있다가 이제 막 여기서는 한번 몰아서 소리가 막 지금 막 절정을 향해서 간다. 그럴 때는 북도 눈치를 채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북을 잘 칠래니까 그 고수하고 자기 전용 고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 저기 다 악단에 그게 있듯이 전용 고수가 있고 그 사람하고 그 명창하고 무려 20, 30년을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홈만 딱 봐도 저 지금 창자가 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지금 저 사람이 기운이 없어서 내가 북돋아 주기를 바라는구나. 내가 거기서 길을 넣어줘야 되겠다. 또는 저 사람이 저기 여기서는 좀 피곤하고 좀 조용히 해주기를 바라는구나. 그럼 내가 좀 살살 다루어줘야지 북을. 그리고 좀 저 사람이 마음껏 멋을 내도록 내가 좀 죽여서 천천히 이렇게 소리도 작게 해주고 가락도 좀 덜어내서 쳐줘야지. 이게 있어요. 그냥 호흡이 생기잖아 같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늘 염두에 두고 가십시다. 자 이제 기본박을 제일 처음 해야 돼. 기본박은 덜어내고 말 것도 없이 중물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어떤 것이냐 그거를 배우는 거니까 자 갑시다. 자 이제 내가 세 번에 나누어서 원박을 해드릴게. 기본박을 덩궁 따궁 시작. 덩궁 따궁. 그렇지. 근자 다 딱을 치고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덩궁 따궁. 그렇지. 고수일수록이 저기 봐 이 북 주변에서 이 악기 주변에서 손을 안 떼야지. 가까이에 늘 이렇게 다 있고 그리고 다른 연주를 하기 위해서만 떼는 거야. 그러니까 덩궁따궁 이렇게 대고 있어야지. 이렇게 시작. 덩궁따궁. 그렇지. 때리고서요. 다 이렇게 대고 있어요. 따궁. 그 다음에 딱딱궁궁. 시작. 딱딱궁궁. 굿굿굿굿. 너무너무 잘하시구만. 시작. 딱딱궁궁. 굿. 자 이제 여기서 딱딱 궁궁 할 때
이제 동시 동작이 나와줘야 돼. 딱, 딱, 궁, 궁 할 때 이제 궁, 궁 할 때 이놈을 이제 되벼서 그 척을 위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게 미리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시작, 딱, 딱, 궁, 궁. 그렇지. 할 때 바로 척과 올리지 말고 느긋하게 노련할수록 이 동작이 크게 안 늘어나고 여유 있게. 내가 빨리 이게 아니라 그럴수록 이 돌아가게. 이렇게 양반용례를 내주는 거야. 저기 고수들도 양반용례를 냈었어. 시작, 딱, 딱, 궁, 궁. 그렇지. 굿. 시작, 딱, 딱, 궁, 궁. 하이. 여기서 이제 허가 나와줘야 돼. 아홉 박 전에 허이 하고 나와주는 것이 북을 잘 치는 고수가 그때 그 허이 하고 해주는 거야. 시작, 딱, 딱, 궁, 허이. 그렇지. 시작, 딱, 딱, 궁, 궁, 허이. 척. 그렇지. 같이 둘 동시에. 척을 이렇게 치지 말고 이 요 요게 위로 올라오고. 그렇지. 척. 그대로 내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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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내려. 굿, 굿. 시작. 다시 시작. 딱, 딱, 궁, 궁, 허이. 그렇지. 자, 여기서 동시 동작이 너무 많은 거야. 딱, 딱, 궁, 궁, 척 사이에 허이 해 주면서 얘는 뒤비면서 이렇게 하고 또 그렇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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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사이박으로. 예, 시작. 딱, 딱, 궁, 궁, 허이. 척. 참말로 정광석화 같다. 시작, 딱, 딱, 궁, 궁, 허이, 척. 그렇지. 그 다음에는 그게 9박이야. 9번째 박.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궁, 궁, 궁으로 세 번을 해주는 거야. 궁, 궁, 궁 이렇게. 응? 봐봐. 척 했잖아. 그 다음에 궁, 궁, 궁 할 때 또 얘는 동시 동작을 이제 9번을 하고 9번째 박까지 해주고서는 얘는 서서히 여유 있게 내려와서 그 다음 장단 첫 박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모든 것들이 부드럽고 여유 있게 잘 하는 것일수록 이 잘하는 고수인 거지. 그게 허겁지겁 딱딱 궁궁 척 궁궁 이렇게 치면은 그거는 너무나 서투르고 못하는 고수. 그리고 막 인자 배운 고수. 진짜 그거는 진짜 그냥 왕초보 막 이런 거야. 막 아주 생뚱맞고 너무너무 왕초보인 거야. 그건 너무 못하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여유 있게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거야. 봐봐. 딱, 딱, 궁, 궁, 하이, 척,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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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이렇게 쳐. 자, 그 사이에 또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 그 사이에 좋다는 식으로 또 해줘야잖아. 열하나 열둘에. 응? 그건가 이게 어렵다는 거였어. 근데 이게 추임새가 악기가 같이 되는 거네요. 그럼. 같이 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쉬지 않고 연습을 하면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이거야. 나는. 언젠가는이 아니지. 금방 빨리 되지. 속성으로 해. 되는 거야 나 이거야. 속성으로 잘하는 척 할 수 있다고. 잘 하지는 안 하잖아. 그지만 우리가 잘하는 척을 해야지. 네. 자 시작. 봐봐. 시작. 딱, 딱, 궁, 궁, 하이, 척. 시작. 딱, 딱, 궁, 궁, 하이, 척.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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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굿, 굿. 다시 시작. 딱, 딱, 궁부터 시작. 딱, 딱, 궁, 궁, 하이, 척.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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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내가 아직 지금 좋다 할 식으로 안 해주는 게 그 사이에 이 동작이 무르익었을 때 우리가 아홉 이제 열 번째 박에서 얼씨구 에이 좋다 그렇지 아몬 또는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맨날 얼씨만 하면은 그건 또 그것도 또 왕초보야. 그렇지 않지.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감탄사들 긍정적이고 좋은 감탄사 남을 이렇게 막 업시켜주는 치얼업 해주는 그런 저기 감탄사가 옛날에 많았잖아. 네. 그러면 그거를 다 해줘야지 하나씩 이때는 이것도 해주고 저때는 저것도 해주지 맨날 그러면 판박이로 얼씨구만 하나? 좋다만 하나? 아니지. 잘한다. 그렇지. 아만
이제 우리 전라도 말로 으이. 암은 그것도 있어. 으이 한 번만 해도 그것도 잘한다는 소리잖아. 으이 그렇고 으이 빨리 치고 좋다 잘한다 암은 좋지 그러지 이렇게 해주고 그러지 이렇게 해주고 암은 으이 알 그 긍정적인 감탄사는 있는 것 다 발휘해야 돼. 네. 그렇다고 매번 또 그놈을 매뉴얼대로 섞어서 계속 그걸 섞어서 네, 1, 2, 3, 4, 5, 6, 7, 그건 또 아니지. 그건 또 아니야. 네, 그것도 또 그거 너무 그것도 또 초보야. 그것도 스토리 따라가면서 기쁠 때인지 반가울 때인지 막 이런 거 스토리를 따라. 근데 이제 스토리 라인이 슬퍼. 너무 슬퍼. 근데 좋다 막 하면서 얼씨구 아무 막 그렇게 할 수는 또 없잖아. 그럴 때는 그냥 조용하게 고개만 끄덕이면서 그럴 수도 있고 암은 암은 이렇게 하고 저런 이렇게도 한 번씩도 해주고 어허이 이것도 탄식을 그때는 탄식을 해준 게 어허이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발휘를 하는 고수가 제일 잘하는 고수고 그 판소리를 제일 잘 이해하는 감상자이고 그러니까 하고 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기 봐야 쉬지 않고 논스톱으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와야 돼. 넓게 겨누지 말고 겨누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이렇게 옆에서 그냥 바로 그렇게 바로 연습도 해야 돼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골이 농악 때 북치는 것은 이렇게 쳐야 되는 거야. 네. 이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건 아니. 여기서 바로 여기. 바로 여기서 잘해야 돼. 이렇게 겨누면 안 돼. 네, 겨누지 마. 거야. 겨누지 말고. 여기서도 겨누고 내려오고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그냥 바로 이렇게. 그렇지. 네. 그런 식으로. 그렇지. 이제 여기서는 좀 품을 내줘야지. 여기는 이렇게 국자 뒤집기. 국자 뒤집기를 유연하게 국자 뒤집어서 유연하게 하나 내주고 바로 여기서. 근데 너무 지금 손이 붙었네. 바로 하시면 안 될 겁니다. 손이 너무 붙었어. 그걸 좀 더 떼야 돼. 아 이렇게요? 그리고 저 우리 부원처럼 자 앉았을 때 저기 붙자세요. 아 약간 무릎으로. 무릎으로 하고 아니 그다음 지금 반대로 틀어 반. 맞아 그게 맞아. 아니 이렇게. 그렇지 그걸로 그건 맞네. 여기를 겨누고 그다음에 이 발을 빼고. 이 발로 여기를 오른쪽 발을 빼서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 그걸 받쳐줘. 저게 지금 붙자세야. 그러면 약간 빗각으로 가야 돼. 발하고 손하고 같이 잡는 거구나 이게. 그렇죠. 약간 빗각으로. 그리고 저 무릎으로 괴고. 이렇게 살짝 가야 돼. 저기 선배님처럼. 정면으로 보지 말고 약간 그걸 빗각으로 봐야 돼. 그 무릎이. 이 무릎이. 홈이 그래야 나와. 북이 이쪽으로 와야지. 약간 옳지. 그리고 이렇게 앉는 거야. 살짝 옆으로 살짝 봐. 그리고 약간 틀어 앉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오지 말라는 거야. 그렇지. 그러고 탁자 이렇게 치면은 부상 반단 거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이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예쁜 자세가 나와. 손을 멋있는. 너무 붙이지 말아요. 지금 너무 손이 우리가 그러면 손 다쳐요. 정면으로 보는 게 아 여기 좀 떨어지라고요. 좀 떨어져. 응. 그렇지. 떨어졌어요. 충분히 이게 세게 안 쳐지네요. 아직은 그렇지. 요것도 공력 좀 들어가야 돼. 근데 계속 의식을 하고 내가 이거를 옹골진 소리를 내야겠다 하게 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안 돼도. 치고 떼, 손을 떼야지. 그렇지. 여기. 치고서, 그렇지. 그렇지. 떼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 좋아, 구동은 좋아. 잘하네. 좋아. 구동. 모양이 너무 이쁘다. 구동. 너무 이뻐. 구동. 그렇지. 자세 나온다. 구동. 예. 구동. 부원 잘 좀 봐줘. 제가 소음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지금 북시간이요. 네, 우리 기본하는 거. 30분. 그러면 갑시다. 30분은 우리가 북치거든. 네, 북을 중머리 한번 계속 돌려야 돼. 이제 중머리를 한번 쳐야지. 그리고 우리 사부님 폼보다 사부님은 아주 프리하게 하시는 분이라서 사부폼보다 우리 부원장 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부원장이 주로 내 수행 고수를 하니까 그리고 고수를 하니까 자세는 틀지 말고 나보다 나는 너무 프리하게 자유분방하게 치는 편이에요. 왜냐면 동작을 크게 해서 대중이 보게 하도록 하는지. 그렇게 하지만 저 양반이 지대로 북 자세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저기 선배님 거를 저기 연구하겠습니다. 야 그렇게 선배님 것을 그렇게 선배님이 북을 스탠다드하게 잘 치거든요. 아니 선배도
미네소타 출신으로 라커 출신이요 미국 유학파. 아, 미국 유학파인데 그 시기 뭐야 원래는 저기 뭐 락음악을 했었어. 진짜로. 아. 홍대를 다니고 미국에 가서 대학을 또 다녀서. 방송학도 했다니까. 예. 그래서 알만큼을 알아.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한번 이제 도장 깨기. 그러니까 선배님하고도 잘 사귀어서 잘 조언을 구하고 그러셔. 그럼 잘 만났지. 자 그러면은 이제 갑시다. 중무리랑 자 이제 중무리를 쉬지 않고 이제 가는 거야. 덩궁따궁 딱따궁궁 척궁궁궁 12박을 시작. 덩궁따궁 딱따궁궁 허이 척 소리를 좀 해줄 테니까 같이 그 부건 여기를 제대로 먹어. 저기 뭐야 그 같이 북을 저 하면서 부원장을 보면서 해. 자 내가 저기 뭐야 단가 하나를 아 단가보다도 우선 내가 꾸미로다 네 흥타령 하나를 할 테니까 같은 박자로요. 네, 종물이야. 자 먼저 쳐 한 번 한 장만 같이 쳐. 군군 활척 군군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써하지요 이것 저것이 꾸미로다 꿈깨이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에 죽어 가는 인생 부질없다 내려오던 꿈 꿈을 꾸어 무겄더리 아이고 대고
싸우던 하이!
고백성 임필사이가 둘러쓴지 허드렁거리고 돌아오세요. 얼씨구야.